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마철이 되면은 일이 많이 줄어들죠. 그 대신에 이제 간혹가다 한 번씩 그 장마철이다 보니 땅이 질잖아요. 그곳에 들어갔다가 빠지는 차량들이 생기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그런 차들 분할해주러 다니게 되죠. 많진 않아요. 가끔 한 번씩 있습니다. 이제 대부분 동네에서 빠지는 차들이기 때문에 또 간단한 일들이 많아요. 근데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또 차량 분할은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. 잘못하면 그 상대방 차량이 파손이 될 수도 있거든요. 보통 물차인데, 보통 물차도 무게가 상당하죠. 어차피 특장차다 보니까 일반 그냥 빈 차량이 아니잖아요. 뒤에 탱크를 하나 싣고 있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. 물이 안 들어도 무거워요. 일단 내려갖고 설명을 해드려야죠. 예전에 그 5톤 찌개차 꺼낼 때 견인고리 터져나갔잖아요. 물차도 마찬가지예요. 견인고리가 터져나갈 수가 있죠.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견인고리가 굉장히 단단하게 생겼는데 사실은 그게 볼트 두 개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. 별 힘이 없는 거예요. 그냥 단단한 땅에서 끌어 당길 때는 크게 힘을 안 받지만 지금 저 차량 같은 경우가 땅에 많이 파묻혀 있을 때 지게차로 당기게 되면 굉장한 힘을 받게 돼 있어요. 지난번에 봤다시피 투사리도 끊어져 나가잖아요. 그리고 굉장한 힘이 작용합니다. 현재 여기서 문제점은 지게차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당겨내게 되면은 뭐 지게차가 힘을 받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는데 현재 여기서 당기게 되면은 차가 지금 방향이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잖아요. 펜스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지게차가 저 차와 일직선이 되기 위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땅이 비포장 들어오잖아요. 받치거든요. 저희가 지게차까지 빠질 위험이 있는 거예요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그 방법은 지게차 저 안으로 안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죠. 일단은 앞 머리 대가리로 하면 되겠죠. 저 화물차 앞 대가리를 갖다가 대가리를 그 펜스에서 멀어지도록 당겨내야 될 것 같아요.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? 그냥 뭐 하는 거 보시면 되겠죠.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죠. 근데 이제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. 지게차 힘을 굉장히 많이 받아버리기 때문에 저 차가 무거우면은 안 되는 거죠. 이런 상태에서 회전하면서 돌면은 지금 그 투사리 방향이 저 앞쪽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이게 빠져나올 것 같은데 이 힘을 많이 받게 됐어요. 저 이제 비슷한 방향으로 서갖고 약간 들면서 당겨 나와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깊이 박혀요. 이제 헨스만 없으면 그냥 땡겨 나오면 쉽게 나오는데 또 그렇지 않죠. 항상 장애물이 있게 마련입니다. 지금 조금 땡겨 나오니까 이제 틸트로 땡기는 중이에요. 나갔습니다. 여기서 이제 제가 좌회전을 하면서 나가면은 저거 딸려 나오게 돼 있어요. 움직이죠 차가요. 그런 상태로 조금씩 조금씩 움직입니다. 이번에 확 나올 거예요, 분명히요. 자, 이제 나오면서 펜스에서 벗어났지만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저 밧줄이 하나 걸려 있죠. 잠깐만 좀 더 나갈게요. 저 모르고 계속 해봤자 힘 받아서 안 돼. 저걸 먼저 치워야 되는 거 못 봤어요 처음에는. 이거 잠깐만, 이 다 이거. 저걸 풀어줘야지 차가 나오겠죠. 저 작은 힘이지만. 저거 하나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. 자, 이제는 쉽게 나올 것 같아요. 거의 다 나온 거랑 마찬가지예요. 아직까지는 뒤쪽 땅이 약하기 때문에 저 차를 더 당겨내줘야 돼요. 일단 부사리 풀어갖고 제가 이제 다시 자리를 잡을 겁니다. 여기가 평상시 때는 안 빠지는 땅이에요. 저분이 저기다 주차를 해놓으시는 곳이 이게 비가 와갖고 땅이 어떻게 됐지 모르지. 어디가 약한지 모르는 거죠.
이 비가 오는 장마철에는 이렇게 포장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. 근데 이건 여기서 그냥 잡아 당겨도 되겠죠. 제가 안 들어가도 되고. 자, 이제 앞바퀴 빠져나왔고 뒷바퀴 조금만 빠져나오면 다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이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. 이 안으로 안 들어가고 지게차는 저런 땅이 안 들어갈수록 좋습니다. 저 안에 안 들어가고 단단한 땅에서 이제 끄집어내면은 간단히 끝나는 거죠. 이렇게 이런 데서 작업할 때는 이제 지나다니는 차도 조심해야 되고 언제나 조심할 게 만빵이에요. 아주 쉽게 쉽게 나오고 있어요. 조금 더 당겨 나오면 돼요. 이 정도면은 뭐 이제 다 나온 거죠. 간단히 5톤 물차 분한 작업이 끝났습니다. 비가 오니까 장마철에는 이렇게 비수기인데도 이런 일이 가끔씩 있어요. 요즘 요금 받으려면은 사실은 뭐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. 그러나 뭐 어쩌겠습니까. 이게 지금 잘 빠져서 다행이지 잘 안 빠져나올 때는 또 죽어라고 안 빠져나오죠. 오히려 저까지 빠지는 경우도 있죠. 오늘은 뭐 운이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죠. 지금 오늘 이제 제일 그 문제점은 차가 너무 헬스에 붙어 있었다는 거 하고 제가 지게차가 저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 두 개 때문에 약간 이제 고민이 됐던 현장이죠. 자, 무사히 작업 끝났습니다. 자,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. 지금 장마철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. 항상 이 비 피해 없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이것도 하나의 비 피해죠. 감사합니다.